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2PACE OUTSIDE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T-POP 스테이지에서 라이브 영상 하는 걸 보고 뮤직비디오로 돌아온 겁니다. 이 곡의 제목이 아잡 르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면 잡지 마라는 뜻인데, 이 뮤직비디오 내용과 가사 해석한 걸 보니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되게 좀 짝사랑하는 남자의 어떤 심리를 담은 곡인데, 피처링의 영엄이 여기 있습니다. 영엄이 이 곡에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해요. 진짜 그 영엄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잖아. 저는 그게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재가 되는 배경이 약간 태국의 어떤 좀 유흥 문화?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느낌의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방콕을 다녀도 제가 이런 뭐 뮤직비디오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곳들을 사실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고, 주로 뭐 맛있는 맛집이나 뭐 호텔 뭐 이런 바 이런 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이런 뮤직비디오에 이런 좀 소재들이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게다가 2P랑 영엄이 이 술집에 청소부로 등장하면서 약간 벌어지는 일들을 좀 재밌게 그린 미디어인 것 같아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P와 영엄이 이렇게 뭉치네요. 아잡 리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사실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는 좀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 저는 영엄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그냥 태국 버전의 R&B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2P는 굉장히 좀 싱잉 랩을 하더라도 남성적이죠? 약간 나이트클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댄서들이 이렇게 춤추는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거 약간 비디오 스토리를 보면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보던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 사쿠란이라고, 약간 사쿠란의 약간 내용과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 저 센터로 계시는 댄서분 있잖아요. 아, 진짜 아름다우신 것 같아. 되게 뭔가 2P가 벌스를 딱 뱉을 때도 굉장히 그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표정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아, 이런 곳이구나. 왠지 영엄도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을 거야. 그냥 참 영엄의 목소리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도 그냥 방콕 온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야, 근데 좀 기존에 있는 뭔가 힙합 뮤직비디오랑은 좀 다른 소재의 느낌이라서 이렇게 음악을 즐기면서도 내용에 굉장히 저는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 오!
아 진짜 영험이 뭔가 이 술집의 분위기에 그냥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오호호. 아 남자가 번호를 준 거죠 저 여자분한테. 경쟁자 한 명을 제거했네. 야 진짜 특이한 컨셉이다. 그냥 힙합 뮤직비디오 많이 봤지만 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는 처음 봐요. 아 설마 화장실로 달려가는 건데 왜 아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걸 하는 것인가? 아 못 살겠다 진짜. 아 아니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힙합 뮤직비디오는 나 처음 봐. 아 또 하필 휴지가 나오네. 이야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런 태국의 유흥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이 카오산 로드를 코로나 전에 한참 전에 외국인들이 막 북적거리는 카오산 로드를 갈 때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 좀 약간 후미진 골목 같은 데 있는 술집들 있잖아요. 제가 뭐 유흥을 즐겨본 적은 없지만 뭔가 약간 이런 게 좀 태국 문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비디오인 것 같은데 그거를 힙합으로 표현을 한다니까 아 진짜 신기한 거지. 뭔가 이게 이것이야말로 문화 체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비디오를 볼 때마다 힙합이긴 힙합인데 뭔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2P와 영엄의 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 조회수가 꽤 높아요. 이거 힙합 스테이지 라이브도 꽤 괜찮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